네, 반갑습니다. 책 먹는 여자입니다. 오늘 193회차 인터뷰는, 이분 너무 대단하십니다. 천자책을 그냥 머신처럼 막 내고 계시는데요. 일단 우리 전원택 작가님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원택입니다. 저는 현재 네이버 마케팅을 지원하는 신준년 창직교육원과 스마트스토어 대한민국 청년 마켓 그리고 이제 전자책 전문 출판사 3인 북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할 전작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 초기 사업자라면 꼭 받아야 할 지원 제도인데 나는 이거에 몰랐어. 스토어 운영한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몰랐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가격도 3,000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S24에서 바라보기도 가능하십니다. 이 전자책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스토어 그 강의하고 코칭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초기 사업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스마트스토어의 등급이 씨앗하고 새싹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상인데 그분들이 이런 정책들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물론 이제 네이버에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걸 찾아보시면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초보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곁들여서 선사책 내용 중에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은 크게 이제 우리가 SME 풀케어 시스템이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이제 스타트 제로 수수료 지원제도 하고 성장 포인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 제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초기 사업자님들이 하실 때 주문 관리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면제. 그러면 사실 그 포르테지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제 제도가 있고요. 그럼 이제 성장 포인트 제도라고 해서 내가 단계별로 성장함에 따라서 네이버에서 지원해준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트 제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책을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저도 뭘 알고 한건 아닌데, 지금 그런 말씀하셨던 것들에, 아무튼 제가 수수료를 일정 기간 제가 영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인 것 같아요. 이제 모르고 예, 저는 맞습니다. 일단 봉사 문구를 잡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스토어 처음 저도 운영할 때, 그다음 주변 하시는 분들 보면, 물건 소싱하고 업로드하는 것도 되게 바쁘고, 처음 손에 익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그다음 지원제도는 받고 싶지만 뭔가 이제 번거로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절차는 뭐 많이 어렵진 않나요? 네, 어렵진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상당히 절차를 편하게 해놔가지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타트 제로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자기가 조건이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않은지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충족하게 되면은 거기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청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성장 포인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을 책에다 좀 적어놨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 되시면 이제 실수하시는 좀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전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원택 작가님도 대한민국 청년 마켓이라는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주로 취급하는 게 어떤 제품들인가요? 지금까지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위탁 상품을 판매하다가 이제 지금 농산물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최 작가님 같이 코칭 상품 위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전원택 작가님처럼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는데 코칭도 내가 꿈꾼다라는 분들은 또 대한민국 청년마켓 한번 스토어도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우리 작가님 천자책이 몇 권째이시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이제 매월 한 권씩 출판하는 걸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번째도 이제 스토어 관련된 건가요? 아니요, 이제 네 번째 책은 이제 사실 이제 스마트스토어는 사실 이제 종이책으로 이렇게 출판하고 전자책으로 두 권을 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이제 이 플레스책이 한 권이 종이책으로 처음에 나왔는데 그 플레스로는 전자책이 아직 제가 내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책은 이제 플레스 관련 책으로 이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역으로 소비자에서 보면 항상 네이버 검색하면 그 식당 이름 나오고 거기에 그렇죠. 이제 등록된 것들이 근데 네이버 플레이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알겠어요. 인터넷에서 뭐 만약 강남 맛집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검색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플레이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지금 플레이스 쪽에다가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주문, 마케팅 맞아요. 쿠폰 그런 부분도 다 세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시는 특히 이제 식당, 카페, 미용실, 펜션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플레이스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죠. 맞아요. 저희도 다 그거 보고 이제 가는, 먼길 가는 거기 때문에 세팅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또 오프라인에서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플레이스 관심 가지시고, 전원세 작가님, 네 번째 전자책으로 또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해도 될까요? 예. 아,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쓰시니까 저도 열심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극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다음 또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